제16항 어간의 끝 음절 모음이 아오일 때는까지 일단 끊어볼게요. 이제 어간어미 알수 있겠죠? 자, 어간의 끝 음절, 어간의 모음 형태가 아 혹은 오일 때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 다음 어간 뒤에 뭐가 결합하죠? 어미요. 어미가 올때 모음의 형태를 아로 적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시키면 이렇게 적으면 돼요. 그 다음 그 밖의 모음일 때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 혹은 오 이외의 여러 가지 모음들이 있죠? 그 모음이 올 때는 뒤에 어미는 어로 적는다 이 말인 거예요. 이거 바로 들어가 볼게요. 별거 아니에요. 자, 그럼 아로 적는 경우 어떻게 적느냐? 자, 일단 막아 이거의 가장 기본 형태부터 보겠습니다. 동사, 형용사 문제 나온 무조건 기본 형태, 아무것도 결합하지 않은 기본 형태부터 만들어 보세요. 자, 막다에서 어간이 어디예요? 다 앞에 끊으면 어간이죠. 이 어간의 모음 형태가 어떻게 되죠? 아죠. 아죠. 그러면 지금 이 어간 뒤에 오는 어미의 모음 형태는 뭐가 돼요? 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세요. 막 아도에서 아. 그 다음에 막 아서. 어서가 아니라 아사가, 아서가 되는 거죠.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보아요. 기본 형태가 뭐예요? 보다죠. 어간이 뭐죠? 보예요. 그럼 모음 형태가 뭐예요? 오죠. 아, 오 왔을 때 뒤에 뭐가 와야 돼요? 아가 와야 된다고요. 확인요. 아 붙었죠? 보아도에서 아 붙었죠? 아서 붙었죠? 시킨 대로 하면 돼요. 이건 별거 아니죠. 어간이 어딘지만 알면, 그리고 모음 형태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어로 적는 경우, 아, 오 이외의 모음을 가질 때는 어로 적는다 그랬어요. 자, 봅시다. 개요. 기본 형태가 뭘까요? 개다. 개다가 아니라 개답니다. 자, 그러면 다 앞에 끊으면 어간이죠. 모음 형태가 뭐예요? 애죠. 아, 오 형태를 벗어나죠. 그러면 뒤에 모음의 형태는 뭐 적으면 돼요? 어요. 그래서 여기 어. 그다음 여기도 보니까 개어도 어 쓰였죠? 어서 이렇게 쓰였습니다.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겪어. 어떻게 됩니까? 기본 형태. 겪. 하죠. 어간이 어디예요? 여기예요. 여가 쓰였죠. 아, 오를 벗어났어요. 그러면 어를 넣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겪어. 어. 겪어도. 어. 겪어서. 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되셨습니까?